네, 안녕하세요. 승우치입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잠깐 여기 차가 위에서 올라갔다. 아, 네네네. 아니, 저 그냥 고객님 오면 탈게요. 뭐 없어지면 괜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타요. 고객 올 때까지는 안 타요, 그냥. 네. 타시는 거예요? 네. 저기 한. 시동을 걸으면.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왜 없노? 네,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이네요. 여기가 기산동 쪽인데, 일단 주변에 풀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평동하고 고색동 쪽으로 일단 라이딩 할게요, 저. 아,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시작부터. 7시 58분이고요. 여기 고색동 쪽으로 왔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16,000원이면 갈만하긴 하는데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와, 날씨 왜 이러냐. 야, 오늘은 추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방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킥보드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아, 오늘 좀 위험한데. 전화를 안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빼야지. 네, 여보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가면 될까요, 지금 고객님? 네, 그러면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한 5분 안에 도착해요, 고객님.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안 좋은데. 뭐로 잡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느낌이 안 좋은데. 깜빡이 켜놓으신 차량인가요? 하나, 둘, 으이! 카카오야. 누워서 갈게요. 네.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고객님.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야. 잠깐만. 생각보다 좋은 게. 찾아봐. 후단 하나 사용했고요. 서대문 쪽에서 내렸네요, 저. 카카오로 잡아야 되나? 좁은 거 안 가고요. 가자. 배정되었습니다. 본진동 가자. 이동해 주세요. 62,000원이면 갈만하지 않아? 통화 중이라고.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이거 그냥 철산이나 그런 데 가서 한 풀 더 누르었어야 되나? 뭐 집에 가는 쿨러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잡아버리니까. 야, 6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설사?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어, 권선동 가는 거 맞으세요? 아, 예. 아, 네. 와, 철산. 아, 네. 권선 파출소 맞으시죠? 부산 아파트. 어, 잠시만요. 금호동 부산. 금호동이요? 예. 어, 지금 찍혀있는 거는 지금 권선동 찍혀있는데? 아니요. 투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예. 다시 불러야죠, 그러면. 아, 뒤로 좀 해주실래요?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제가 이거 코를. 취소로 누르면 될까요? 네, 취소 누르시면 돼요. 안 있다. 아니. 아, 내 피터치가. 그래, 어차피 이제 한 방이다.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큰 거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역삼돈도 지금
32,000원이 가기에는. 아, 진짜, 뭐, 어떡하냐. 금곡동도 지금 이 가격에는 아니야. 전쟁이다, 전쟁. 아니야. 9시 25분이고요. 여기로 가면, 아, 금포는 사실, 이거 안 땡기는데. 안 돼. 살려줘. 아, 진짜 뭐 잡을 게 없는데? 일단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아, 이렇게 멀어 또. 제가 지금 손 잡고 고객님한테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상하신리 쪽 가는 거 잡고 운행한 다음에 서울 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서울이니까. 와, 이거 처음 봐서 대박 대박. 와,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 엄청 올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도 네,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차장에서만 창문 조금 열어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없는데? 10시입니다, 10시. 아, 이제 여기서 콜 잡고 내려가야 성공이다. 아, 콜이 있을까? 남아있는 콜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집 쪽으로 가는 걸 잡고 싶은데 부천은 안 가고 똥값 됐네. 수원 가는 거 없니? 아, 잡아야 되는데. 후단 시간은 6분 정도 남았고요. 경릉 안 가고. 너무 멀어 여기. 이거라도 가야 되나? 고잔동? 근데 하나 타야 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아, 이동해 주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고객님한테 가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고객님. 상하동으로 갑니다. 상하동. 아씨. 와, 근데 진짜 똥줄 탄다. 진짜 시간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여기 교회가 보이거든요. 신한은행 근처에 있어요, 고객님. 신협이 아니라 신한은행 아니에요? 이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 어디? 아, 이거세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됩니다. 돼요. 딴지 맞으세요. 어, 내가 아는 또 그 있잖아, 그죠? 그래. 네, 여기 고단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차해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주차장을 되는데 직진해서 주차장이 나오네요. 뭐
네, 결제 55,000원 해주시면 돼요. 55,000원이에요, 고객님. 어? 55,000원이요. 됐어요? 55,000원 결제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5,000원 더 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게 55,000원 써 있었잖아요, 고객님.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잡으신데. 제가 뭐 이걸로 뭐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받으라고. 전화해 보시라고요. 제가 뭐 5,000원 갖다 왜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를 지금. 저 빨리 끝내고 빨리 다른 콜 잡아야 되는데. 전화해 보세요. 밖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맞아요. 자기가 안 와서.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야. 5,000원이에요.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인데.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10일 묻혀도 돈을 주네. 아씨. 아, 이거 5,000원 빨리 털어야겠는데요. 네, 11시 17분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여기 지금 길이 좀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일부러 제가 지금 안 타고 있고요. 덕분에 지하철이 기흥역에서 수원역 쪽 가는 게 끊긴 것 같네요. 저 사람 때문에. 당황스럽네, 진짜. 여기 이렇게 길이 미끄럽냐. 일단은 이 1,000원짜리로 오늘은 편의점 사야겠네요. 아, 더러워, 진짜. 어우, 미끄러워.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한데요?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지요. 지하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 있네요. 뭐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수원역까지.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마. 12시 4분이고요 수원역 도착했습니다. 집에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불결한 5,000원을 써버렸네요. 네, 승리추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16분이고요 저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4콜 탔고요 금액은 152,000원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하철비를 빼면은 150,000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운행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객은 뒤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대리를 부른 콜 같아요. 그래가지고 5번 정도 연락이 오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오는 것 같던데 괜히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늦게 갔으면은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제가. 아무튼 나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분은 제가 좀 의심이 갔는데, 가까운 거리 콜을 불렀는데 저는 이제 수원 가는 건 줄 알고 단가도 나쁘지 않아서 도착하니까 뭐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또 운행하면은 일단은 금액이 수정될 건데 이게 피크 시간 기준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에 넘어가면은 그냥 지금 시간 추천 단가로 금액이 수정되기 때문에, 와, 철산 운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팀앱 대비 단가 좋은 걸 잡으려고 했는데 단가 좋은 콜은 꼭 현금 콜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십리 콜을 잡아서 뭐 어차피 10시 넘어도 한 콜 정도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콜을 운행했던 건데, 마지막 콜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었고요. 뭐 반말은 기본이고 제가 좀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니까 뭐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말을 하던데 술에 취한 건지 마지막에는 5,000원 가지고 실갱이 한 것도 5,000원 그거 제가 사기쳐서 뭐합니까? 사무실에다가 전화 해가지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휴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단가는 나쁜 편이 아니었으니까 네 번째 콜 끝나고 승패드 타고 라이딩 하면은 한 콜 정도는 더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지하철을 선택했고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참 바람도 많이 불고 나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바람아 멈추었다오 예전에 듣던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뛰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슝!